내 이름은 유나니. 회사에서 부서로 옮겨다니다가 업무 부적응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다. 대신 유명 카페에 알바를 하면서 일머리를 키워보려고 한다. 카페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어떤 유형인지 파악할 수 있는데, 먼저 저 사람! 딱 보니 불쌍한 직장인! 그럼 당연히 아메리카노 수혈이겠군! 아이스 아메리카노... 역시! 말고 에스프레소 다섯 샷! 에? 이런! 불쌍한 노예 대학원생이었잖아! 피 대신 카페인이 흐르고 있는 대학원생이라면 아메리카노로는 턱없이 부족하지! 아무렴... 저 사람 아이패드, 아이폰, 맥북, 그리고 에어팟까지! 분명 우리 카페에 전기를 쭉쭉 빨아먹으러 온 앱등이! 이야, 선량한 앱을 애호가셨구나. 아니, 저건 직장인 찐광기! 카페에서 폰도 없고 태블릿도 없고 노트북도 없고 그냥 자리에 앉아서 허공을 바라보며 혼자 커피만 마시다니! 100% 사이코패스! 아, 대리님 죄송해요. 제가 좀 늦었죠. 아... 저도 방금 왔어요. 우와, 평범한 직장인들이잖아. 난 정말 바보야. 이런 것도 틀리다니. 핑. 내 이름은 찬. 중국에서 네로라 하는 부자이자 꽃매미 동물인간이다. 이번에 한국에 론칭된 내 카페를 둘러보기 위해 여행차 방문했다. 아이고, 저희가 한국 유행에 맞게 다 로컬라이징해서 개점을 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셔요. 믿음직스럽지 않다, 이 점주. 어우, 뭐야? 아직 공사 중인가? 어서오세요! 와, 미인을 뽑아 사람을 유치하다니 정말 제대로 운영하고 있나 보군. 어디, 여기 가장 어려운 메뉴가... 나는 로투스 비스코프 스노우 기라델리 쇼콜라, 우유 빼고 아몬드 브리즈로 교체. 에? 그건... 잠시만요, 손님! 셋, 사, 팟! 짜자잔! 에? 저, 거기... 잠시... 다 튀... 거긴 바다... 주문하신 커피 나왔습니다! 샤갈, 뭐지? 나한테 이렇게 대한 여자 처음이야. 신종 인종 차별인가? 나를 이런 형태로 무시한 건가? 나는 무려 이 카페 주인인데? 조롱보다는 순수함 같은데? 그렇군. 이게 한국의 유행이라면 기이하기 짝이 없군. 제가 자리까지 가져다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어쩌지? 어쩌지? 샤갈! 어떡해, 손님! 죄송합니다! 이건 고결한 나에 대한 명백한 조롱! 이런 수치 참을 수 없어! 아, 손님, 여기 닦아드릴게요! 어처구니 없다. 이 카페는 내 명성의 수치입니다! 점장 어디 있습니까? 그건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저도 제가 미숙한 거 알아요! 바보 유난히! 저 이번 알바도 잘리면 50번째! 그만둬야 해요! 제가 보상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정말 죄송합니다! 손님한테 잘해드리려고 마음이 앞서다가... 이 미인 얼빵한 게 너무 귀여워! 지켜주고 싶다. 내가 너무 심했나? 미인씨, 정말 나에게 미안한가요? 그럼요! 뭐든지 해서 손님 기분만 풀리신다면 돈은 조금 시간이 필요하고... 그건 됐고, 미인씨 잘 놀아요? 네? 헐레벌떡 헐레벌떡 헐레벌떡. 아니, 나니씨 장난쳐! 이분이 누군 줄 알고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이분은 중국 본사에서 오신 대표님이라고. 얼굴 반반하다고 실수 좀 해도 넘어갔더니 이제 아주 남의 인생에 점을 찍으려고 작정했나? 그만하세요! 으악! 손님! 아니, 대표님! 김민, 오늘부로 이 카페에서 해고입니다! 이럴 수가... 아니요, 그럼요 김민, 제가 중국으로 데려갑니다! 아니... 그럼 저 사람을 본사로 데려가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이 사람 앞으로 제 여자친구였으면 하거든요. 네? 미인 씨, 돈 많아요? 아니요, 저 돈은... 괜찮아요, 내가 많아요. 미인 씨는 일을 더럽게 못해요. 하지만 저랑 같이 노는 거라면 잘할 수 있죠?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당장 여권 챙겨요. 네.
이런 슈발. 니 쥐팔로마. 네,